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면서 행복하기 원하시죠? 네. 다 행복하기 원해요. 네. 근데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를 행복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줄 알아요. 이 전쟁하면 싫어하는데 이 영적 전쟁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악의 영과 싸우는 거라고 그랬죠? 이거를 잘할 줄 알면 행복해져요. 할렐루야.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불화하게 만드는 악한 영이 있어요. 이거 물리치지 못하면 우리는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아주 굉장히 제가 오랫동안 준비한 거의 한 6년 동안 연구해서 만든 그 설교인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 전쟁은 할 줄 아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싸움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좀 지크다고 잘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필리핀에서 있었을 때 그 영어 공부하러 온 애를 데리고 있었는데 몸무게가 120kg예요. 근데 어느 날 학교 가가지고 세상에 누구한테 맞고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어떤 놈인지 한번 나누러 가자 그랬더니 걔도 한국 아이인데 세상에 몸무게 50kg도 안 되고 키도 요만한 애한테 맞고 온 거예요. 이게 세상에. 그 내가 야 너 120kg나 되는 놈이 그냥 이렇게 그럼 그냥 꽉 껴안고 그냥 넘어지면 그냥 눌러버리면 이기겠다네 그랬어요. 뭐 싸울 것도 없어. 그냥 몸무게로 눌러버리면 이기겠는데 왜? 왜 얘가 너무 나약한 거예요. 마음이. 마음이 너무 나약하니까 싸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당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지금 싸울 줄을 몰라. 영적 싸움을 할 줄을 몰라. 그래서 이 마귀와 싸울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왜 죄짓기도 하고 불행하게도 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때는 막 싸우기도 하고 이혼하기도 하고 가난에 쪼들려서 살고 나도 한때는 그렇게 이 겪어본 거예요. 전부 다 자녀 문제, 우울증과 중독의 문제, 자살의 문제 이게 안 믿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믿는 사람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악한 영이 못 들어와 뭐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어떻게들 예수 믿는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보고서 얘기들 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맨날 신학교 교수들이 그딴 소리 해가지고 난 뭐 칼빈주의니까 그런 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아니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잘못된 신학이에요. 그래서 넘어가 보세요. 이 잘못된 신학과 신앙이 뭐냐. 믿는 성도에는 악한 영이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게 잘못된 신학과 신앙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싸울 줄을 알고 싸우질 않으니까 적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네 집에 뱀 한 마리가 들어와 있는데도 쫓아내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한번 물리죠.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육체가 있어요. 예? 아시겠죠? 영과 혼과 육체가 있는데 영 속에는 마귀가 침범을 못해요. 예. 그런데 혼과 육체는 원래가 마귀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올 수가 있다. 아멘. 이게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해답이에요. 영 속에는 못 들어와요. 우리 영혼은 못 건드려요. 일단 성령으로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게 될 우리들은 영 속에는 못 들어오는데 육체와 혼, 이 생각, 마음 이런 속에는 자꾸 들어와서 슬프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분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폭력을 행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 병 안 걸리나? 예수 믿는 사람 뭐 우울증 없나? 걸려요.
다 있죠.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네, 잘못된 신앙이다. 이거 보세요. 딱 이 자살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연예인들이 자살했다 하면 기독교인이야. 아이고, 그 집사님이야. 자살하면 또 집사님이야. 또 자살했다. 이게 뭐냐 말이야, 이게. 왜? 악한 영을 모르니까. 네, 쫓아버리는 법도부터 모르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는 줄 알아야 쫓아버리지. 그러니까 이게 뭐 자꾸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정인이 사건도 이번에 큰 문제가 됐죠. 어린애를 입양을 해다가 세상에 잡아패가지고 죽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목사 딸이더라고. 근데 보니까 교회도 잘 다니고 있어요. 두 엄마 아빠가 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 이게 악한 영에 대해서 무식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네. 교회에서 이런 걸 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할 때 이 분노가 악한 영 때문에 시작된 것을 깨닫게 해주고 폭력이 자꾸 나타나기 시작할 때 부부간의 폭력이 시작될 때 이게 악한 영인 걸 알고 빨리 조처를 취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가르쳐주니까는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까지 이르게 된단 말이죠. 그 다음 이 조세호 같은 사람이 옛날에 얼마나 유명했어요. 대도라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붙잡혔어요.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 집에는 들어가지도 않고 아유 부잣집 예? 정부 고관 대작들 집에만 들어가서 비싼 다이아몬드 돈 달러 이런 거 숨겨놓은 거 다 가지고 나와서 또 고아원에 가서 또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기가 아주 좋았어요. 도둑인데도.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선교를 한다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막 선교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이 양반이 일본에 가가지고 유명 전도 이게 선교하러 갔다가 절도죄로 체포가 됐어요. 보니까는 남의 카메라 녹음기 이게 탐났던 모양이에요. 그걸 훔쳤다가 붙잡힌 거예요. 아휴, 망신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또 부인은 또 중이 됐어요, 또. 아휴, 완전 콩가루 가려버렸어요. 그 다음에, 네, 이게 악한 영이 우리 속에서 나갔다 할지라도 언젠간 다시 들어올 수가 있다. 또 남아있는 영이 있어요. 남아있는 영. 네. 네, 남아있는 게 있는 걸 알고 빨리 날마다 축사를 해야 돼요. 날마다 축사해야 돼요. 내가 옛날에 도둑질을 많이 했다 그러면은 도둑질의 영이 남아있거나 언제든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축사하는 습관을 키워야 돼요. 또 옛날에 폭력을 좀 쓰던 사람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또 들어올 수가 있어요. 또 남아있는 게 있어요. 또 음란했던 사람 음란의 영이 남아있어요. 옛날에 담배 좀 피우던 사람은 이게 남아있어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요 담배 냄새만 맡으면 또 막 기분이 이상해지고 또 피고 싶어요. 그죠? 이게 마귀가 계속 남아서 이걸 언젠간 다시 한번 나를 지옥을 끌고 가려고 계속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영적 전쟁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만 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것들이 잘 풀리고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귀신은 무서운 게 아니고 이 악한 영은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무서워하는 게 문제예요. 너무 무서워. 아빠 우리 딸도 그래요. 내가 뭐 축사한다고 그러니까 아빠 제발 그런 거 하지 마. 무서워. 걔는 집에 이렇게 벌레 한 마리만 들어와도 나 저거 잡아라 저거 잡아 무서워 이러네. 그래가지고 들었어요? 응? 걔, 벌레가 들어오면 밟아 죽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마귀는 무서운 게 아니고 더러운 거다. 그럼 내가 죽일 수가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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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을 가지셔야 돼. 이건 더러운 거다. 그러니까 내가 강하기만 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벌레를 보면 무서워하고 마찬가지로 마귀들은 바퀴벌레 정도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시작을 하셔야 돼요. 축사를. 무서워서 마귀 안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그러면 어느 세월에 마귀를 물리시겠습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원래 들어와가지고 지금 여기저기서 기어다니고 있는데 이것과 함께 살 것인가 쫓아내 버릴 것인가 그건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쫓아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쫓아내려면 더 강해지면 되는 거야. 더 강해지면 돼. 그래서 가서 그냥 발로 밟아버리고 그냥 발로 차버리고 그럴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마음, 강한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다. 또 구원받기 위해서다. 영생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다. 그 다음에 전쟁은 진짜 싸우는 법을 아는 자가 이긴다. 원균 장군이 배를 갖다 175척인가 끌고 나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한번 전쟁에서 그냥 다 깨져서 하나도 안 남았어요. 도망친 사람이 12개 배설 장군이 몰래 가지고 도망쳐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중에 용량의 전쟁이 이긴 거죠. 근데 이순신 장군은 그 12척 가지고도 300척과 싸워서 이겨요. 그 뭐냐면 싸울 줄 알더라 이거예요. 네. 여러분들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마귀와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되면 마귀가 그때부터 벌벌 떨고 여러분들이 두렵지가 않아요. 무슨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도요 두렵지가 않아요. 네, 그런 정도의 수준이 올라가야 축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을 없애버려야 돼요.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두려움을 없애자. 두려움을 없애자. 무섭지 않다. 무섭지 않다. 더러운 영들아. 더러운 영들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쉬워져요. 쉬워져요. 네,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전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제 전사가 되기 위해서는 연습을 많이 하고 훈련도 많이 하고 그래야 돼요. 바로 이 깨어있는 교회가 바로 그 훈련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제 우리 소목사님 만난 다음부터 일부러 자꾸 제가 해외에다가 저는 해외를 한 40년 전부터 다녔으니까 30년 전부터 해외에 아는 사람이 많잖아요. 해외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자꾸 집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목사님 자꾸 꼬셔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이제 돈이 없을 때 내가 다 대줘서라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청소년들을 뭐 200명이고 또 100명이고 이렇게 모아놓았기 때문에 이제 벌써 4박 5일 동안 혹은 3박 4일 동안 이렇게 집회를 자꾸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도 자꾸 전쟁을 많이 해봐야 자꾸 이제 요령이 생기고 능력이 생긴다 이거죠. 나 혼자 갔다가는 좀 당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소목사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소목사가 아주 능력이 많아요. 할렐루야. 근데 저는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면은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기도하는 것하고 천지 차이예요. 말씀을 깨닫고 맞아 나도 그러면 시작해야 돼 영적 전쟁 시작할 거야 하고 시작하는 것과 한번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그런 거 달라요. 본인이 깨닫게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 두려움을 없애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실전이 필요하다. 실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계속 여러분들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부딪혀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뭐 누가 이상한 사람 있으면 막 여러분 그 사람이 있으면 막 기도해 주세요. 그냥 붙들고 막 기도하세요. 자꾸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맨 처음에 제가 이제 말씀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게 2015년도에 세부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딱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애들이 막 기도하다가 막 쓰러지기 시작해요. 약한 영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Jesus name right away. Go. Go. Alma, okay. Ani jin lubo, gapwel ama. Gapwel ama. Yeah!
이제 저도 이제 굉장히 당황을 해가지고 구경만 하다가 마지막에 이러다가는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하나에 붙잡아가지고 제가 축사를 했습니다. 형은 나가라 그래서 이제 나를 갔는데 와 하니까 돼요. 알았어 하세요. 하면 된다. 이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처음인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아 이게 나 혼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우리 이제 소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만 해도 우리 소목사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내 몰랐어요. 근데 다녀보니까 우와 축사의 능력이 대한민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여기 깨어있는 교회 오신 분들은 복 받으신 거예요. 아멘. 이게 수지 맞으신 건 줄 알아야 돼. 그걸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때부터 살살 꼬셔서 해외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 그 다음에 캄보디아, 그 다음에 또 필리핀, 지금 다 길이 열려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와서 해달라 그랬는데 이놈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가는 거죠. 근데 2019년도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민도로까지 갔다 왔는데 민도로에서는 우리 소 목사님의 캠프였어요. 물론 말씀은 내가 잘 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소 목사님이 안수했는데 그때 역사하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회개를 시켰죠. 아이들이 막 회개하면서 이제 악한 영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회개입니다. 네. 그때부터 아이들에게서 이렇게 악한 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이게 한 나흘 동안을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고 더 강한 귀신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나중에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뭘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도 이 아이들에게서 악한 영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다. 약간 뒤에 좀 갖다 대보세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거 대보세요. 네, 이게 민도손에 살고 있는 아이인데 완전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에요. 계속 죽일 거야 그러면서 악한 영이 하는 말이에요. 예. 얘는 이제 아버지한테 자 이제 우리 싸우고 이기 싫다고 내버려두면은 뭐가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악한 영을 싸우기 싫다고 내버려두면 그 다음에 고통이 닥친다. 가난, 이혼, 질병, 슬픔이 닥친다. 노예가 된다. 중독 같은 게 이제 노예가 되는 거야. 죽음이 닥친다. 자살. 꼭 마귀는 우리들을 마지막에 자살을 끌고 가요. 왜 왜냐하면은 마귀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죽기를 바라는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싸워야 돼. 아멘. 살기 위해서는 싸워야 돼. 악한 영은 그럼 왜 우리를 괴롭히느냐. 이게 본질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악한 영의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악한 영의 본질은 마치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불신자보다 신자가 더 악한 영을 잘 물리친다. 그 당연한 거죠.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금방 또 반응이 나타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반응이 잘 안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본인이 싸우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본인이 악한 영을 물리치려고 하는 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인의 의지와 안수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의 능력이 플러스가 될 때에 악한 영이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불을 환하게 비추면 어둠 속에 숨어있던 바퀴벌레들이 어떻게 해요? 놀라서 막 이리저리 움직이죠. 네, 그것이 바로 예, 말씀의 불이 환하게 비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여러분 속에서 이 마귀들이 지금 벌써 예, 걱정하고 계시죠. 아유, 어떡하지? 오늘 나가야 되겠네. 오늘 쫓겨나게 생겼네. 그러면서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반응이에요. 반응. 예. 그럼 이제 그때 안수하면은 예, 아, 그때 악한 영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죠. 아, 그래서 발현의 현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막 쓰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뱀의 모습을 하기도 하고 지켜든 눈동자 악취가 나는 사람도 있고 손몸이 비틀리고 꺾이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 무당춤을 추는 사람도 있어요. 막 일어나서 무당춤을 춰요. 그건 무슨 영이에요? 무속의 영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 막 욕설하는 사람 또 어떤 일본에 갔더니 그냥 막 여기저기 막 주먹질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영이에요? 폭력이에요. 걔는 그냥 이리저리 막 주먹질을 하는데 옆에 일단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야쿠자더라고요. 야쿠자 출신인데 깡패 출신인데 교회 나와서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폭력의 영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지 못하면 언젠간 이 아이들이 다시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뭐 울음 비명 소리도 나고 막 별 일들이 많아요. 그다음 이게 이제 비명이 같은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밑에 한번 내려가 보세요. 눌러보세요. 이게 이제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아이인데. 얘는 3일 동안 악을 쓰는 거야. 3일 동안. 그리고 입에서 저런 액체가 토하는 거야. 그 아이가 나중에 그 다음에 갔더니 신학교에서 만났는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안수해주고 나가지고 그 10년 이상 갔던 두통이 싹 사라져버렸대요. 두통 때문에 죽고 싶었다는 거야. 근데 두통이 사라져버리고 건강해져서 신학교에 들어갔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기서 단정을 시켰다니까 우리가. 아멘. 그리고 악한 영이 나갈 때의 현상. 그러니까 악한 영이 이렇게 막 발현할 때의 현상하고 나갈 때의 현상이 달라요. 우리는 그냥 뭐 이상하게 하면 아 이게 악한 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악한 영이 드러났을 때하고 나갈 때가 좀 달라요. 나갈 때는 기침을 통해서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데 자꾸 기침이 난다 그러면 참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그리고 옆에는 항상 화장지에 한 통은 놓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 기침이 나면 그냥 하시고 막 닦기도 하시고 이렇게 또 가래가 막 나오면 그냥 가래를 쏟으세요. 근데 그거 삼키지 마시고 화장지로 다 닦아서 옆에 이렇게 놓으세요. 어떤 때 보면은 화장지 한 통을 다 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악한 영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때는 점잖은 사람들은 하품을 많이 해요. 저 같은 경우가 그런데 저는 하품을 한 30번 40번씩 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품을 통해서 악한 영이 나갑니다. 저는 계속 저녁만 되면은 1시간씩 축사기도 하는데 이 축사기도 하면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말도 못해요 지금. 참 잃어버린 걸 다 찾게 해주셨어요. 집도 다 사귀해 주시고 뭐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하여튼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부역질이 만날 때 그냥 부역질 하세요. 네. 그걸 통해서 악한 영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랬냐면 원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이나 히브리 말로 공기란 뜻이에요. 공기, 바람, 바람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람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기침을 통해서 아마 어떤 때 트림을 통해서 속이 좀 안 좋은 사람, 위장병이 있는 사람 트림을 많이 해요. 네? 그 다음에 재채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통곡과 눈물을 통해서 또 거품을 통해서 부글부글 또 침을 통해서 어떤 사람 계속 침을 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 왜 예배 시간에 저렇게 침을 뱉고 있지? 더럽네 이러지 마시고 그냥 뱉게 내버려 두세요. 왜냐면 그 침을 통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방구를 통해서도 나가고 콧물을 통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울부짖음을 통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이제
캄보디아에서의 경우인데. 너 마음에 나가라! 너 마음에 하나님 나가라! 나 마음에 하나님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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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이 나가라! 소리 질러 나가라! 소리 질러 나가고 울음으로 나가고 소리 질러 나가라! 주여 주의 도우심을 더 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악한 영이 발현했다는 것은 유익한 것이다. 왜냐하면 예, 암이 조기 발견됐다는 뜻이니까 좋은 거죠. 아멘. 네. 이게 발견이 안 됐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악한 영이 나왔다는 얘기는 암이 있었던 게 조기 발견된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금방 치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 집사님은 얌전하게 기도하는데 왜 나만 이러지? 나한테 마귀가 충만하고 저 집사님은 없나 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구나. 아멘. 네. 그래야지 이걸 왜 부끄러워해요. 그 다음에 악한 영은 어디서 들어왔느냐. 첫째, 제일 많은 게 유전적 원인이 50%예요. 나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죄 때문에. 부모님의 잘못된 하나님을 표방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부모님이 지었던 죄와 잘못 때문에 악한 영이 틈탄 경우가 제일 많아요. 내가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나도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이렇게 잘 되다가도 망할까, 이렇게 이상하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걸 영성사역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우리 어머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지었던 죄가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나뿐만 아니고 우리 큰 형님, 작은 형님, 누님에게까지 다 미쳐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저주가. 그래서 내가 그것을 끊는 기도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해결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 유전적 원인 왜 그랬냐면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4대면은 고조할아버지의 죄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고조할아버지 때부터 나에게, 우리 아버지 때까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여러분? 외갓집 보고 우리 친갓집 보고 해서 30명이 됩니다. 30명. 그 30명 가운데 무당이 있었다든지, 30명 가운데 정쟁이가 있었다든지, 30명 가운데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 있었다든지, 그 사람들의 그 죄가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럼 그걸 끊어야 돼요? 막아야 돼요? 끊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아멘. 그러면 그냥 끊어집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자범죄. 내가 지었던 죄들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옵니다. 또, 그 다음, 이건 많이 회개해야 돼요. 세 번째는 사단적 매개체를 통해. 여러분 집에 가서 지금부터 청소해 보면서 마귀적인 것들이 있으면 다 갖다 버려요. 제주도에서 사온 볼 하루방구 있으면 갖다 버리시고, 태국에 가서 사온 코끼리 우상 같은 거 있으면 갖다 버리세요. 이상한 거 있다 하면 다 갖다 버리셔야 돼요. 아이들이 보니까 필리핀 가보니까요 아이들이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티셔츠가 다 이런 것들이에요. 마귀, 해골뼈장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그거 다 벗으라고 했어요. 다음 시간에 그거 입고 오지 말라고. 그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그 다음에 어릴 때 상처를 통해서 마귀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너무 많이 부부싸움을 많이 한 집 아이들이 이거에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상처. 그 다음에, 그 다음. 부적절한 영적 접촉.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하고 접촉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점쟁이 찾아가지 말아야 돼요. 아멘. 절이나 이런 그 무당집 같은 데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자꾸 이런 데 호기심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악한 영이 붙어가지고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광 갈 때도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 매스컴이나 영화, 동영상, 책들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 다음, 부모와 타인의 저주. 이게 부모님을 잘 여러분이 공경해야 돼요. 오늘 어버이주일인데, 부모님한테 저주 받으면 안 돼요. 부모님한테 욕 먹지 말도록 해야 돼요. 아멘? 부모님한테 욕 먹으면
여러분들의 축복이 그냥 다 날아가버리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잘해가지고 부모님으로부터 자발적인 축복이 오게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사 사역을 4년 동안 했는데 거기에 빠꾸미오라는 가문이 있어요. 빠꾸미오 가문. 빠꾸미오 가문이 다 거지같이 살아요. 하나 제대로 입에 풀칠하고 사는 가정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막 했더니 그 누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원래 빠꾸미오 그 조상 그 고조 할머니가 엄청 부자였대요. 재산이 엄청 많았는데 그 재산을 죽기 전에 그 자식들에게 골고루 형제들에게 이렇게 나눠줬대요. 그랬는데 이 할머니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자식들이 하나도 모시는 자식들이 없는 거예요. 그 모시려고 이제 갈 곳이 없어서 찾아가면 아 여기 오지 말라고 형한테 가라고 그러고 동생한테 가라고 그러고 언니한테 가라고 그러고 누나한테 가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 막구미 할머니가 나중에 저주를 했대요. 너희 모든 너희들은 앞으로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저주를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가족들이 하나 되는 집이 하나 없는 거예요. 막 아프고 다치고 눈이 멀기도 하고 정신 이상자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모에게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속썩이지 말아요. 부모님한테 대들지 말아요. 덤비지 말아요. 부모님 잘 모셔요. 할렐루야. 오늘 어버이주일이니까 이거 특별히 여러분이 잘 기억해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잘못된 맹세와 저주를 통해서 여러분이 혹시 옛날에 여러분의 입으로다가 잘못된 맹세나 저주를 했으면은 취소해야 돼요. 하나님 나 그 옛날에 했던 말 취소합니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 취소 안 하면 그 맹세가 나에게 영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어떤 여자애는 어렸을 때에 말 한번 잘못한 것 때문에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 결혼한 지 7년이 됐는데도 애를 못 낳아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기도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 조카애들이 하도 많이 와서 시끄럽게 굴어서 공부를 못하니까 얘가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얘가 뭐라고 그랬느냐, 나 이 다음에 결혼하면 죽어도 애 안 낳아 그런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태의 문이 딱 닫혀버렸어요. 나중에 그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나에게 아들을 딸들을 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다시 대체해버리니까 금방 애를 낳더라는 거죠. 아멘. 이런 이 영의 세계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불행하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5장 33절에 나온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맹세가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그 다음 악한 영의 지배라면 평안이 사라지고 분노와 증오심 이상하게 풀리지가 않아요. 환난과 사고가 끊어지지 않아요. 가난과 질병이 계속되어 자녀들의 문제가 심각 수준이 나더라요. 보다 부정적인 말을 통제하지 못해요. 이혼해! 차라리 죽을 거야! 당장 나가! 이런 말들이 그냥 입에서 막 나와요. 이게 마귀가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입을 조심해야 돼요. 마귀에게 붙잡히지 말아요. 여러분 입들을 마귀에게 주지 말아요. 보다 자기 인생을 얼거매는 말을 해버려요.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죽어버릴 거야. 그래 너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네. 이런 말들이 바로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말들이에요. 말 조심해야 돼요. 아멘? 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요. 그리고 그 순간을 넘기고 화가 풀어지고 나면 아 그때 말 안 하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그 다음 감정이 기복이 아주 심해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 돼요. 고집이 씌어져요. 그 다음에 악한 영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교의 영, 질병의 영, 분노의 영, 음란의 영, 탐욕,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 불순종의 영, 게으름의 영, 중독의 영, 도둑질의 영, 거짓의 영, 폭력의 영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교만의 영도 있고 완벽주의의 영 이런 사람 잔소리가 많아요. 죽음의 영, 이단의 영, 불품의 영, 교회에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그 다음 악한 영을 물리치는 방법 첫 번째 회개란다. 따라서 하세요. 회개란다. 회개란다. 조상의 죄도 회개하세요. 조상의 죄를 대신해서
상처 치유를 한다면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미운 사람 있으면 먼저 용서하세요. 그 다음에 축사를 해요. 고혈 뿌리기 하세요. 고혈.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고혈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하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는 고혈을 내가 손으로 대고 내 손에 묻혔다고 믿어요. 그 다음에 내 몸에 뿌려요. 믿음을 가지고. 그럼 마귀들이 막간 울퉁불퉁거리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또 이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내 자식들을 생각하며 뿌려요 그냥. 네. 내 자식들에게. 그럴 때 이 자식들의 문제가 해결돼요. 아멘. 네. 보혈 뿌리기 하세요. 그 다음에 금식을 하세요. 이게 금식은 독한 사람이 하는 건데 마귀보다 더 독해지는 이깁니다. 그 다음에 전문 사역자의 도움을 얻는다. 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희생의 제물을 드린다. 네. 좀 아까울 정도로 드리셔야 돼요. 네. 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드리는 거 가지고는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좀 아깝다 하는 마음이 들 때에 그걸 바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능력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기도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주여 나에게도 악한 영이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걸 먼저 인정하세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악한 영을 아직도 물리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회개할 때 분노의 영, 음란의 영, 모든 더러운 영, 거짓의 영, 가난의 영, 모든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하고 여러분들의 손을 이렇게 펴세요. 이렇게 손을 펴고 여기 예수님의 보혈이 있다고 믿고 자기 몸에 막 뿌려보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뿌린다고 생각을 하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은하를 풀어주시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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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기도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속에 숨어있는 어둠의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두루두루 해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